성이 뭐예요? 저 몇 살? 27살입니다. 27? 네. 돼지띠? 네. 생일은? 4월 30일. 응? 4월 30일. 미 뭐 하는데 이래 바빠? 바쁘나요? 응. 안 바쁜데. 뭔데 이래 또 바쁘게 다녀? 네. 내가 볼 때는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안 있을 때는 막 돌아다니고 많이 바쁘네. 그래 맞지? 근데 너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라 그래야? 네. 네? 긍정적으로 살라고 생각해? 네. 웃으면서? 근데 이제 할머니를 좋아했던 거야? 어, 네. 응? 할머니요? 네. 지금 할머니 좋아하고 있는데. 응? 지금 할머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해? 네. 같이 살아? 같이 살진 않고 그냥 할머니가 내 애착이 좀 있는 편. 친할머니? 외할머니요. 외할머니요? 내가 볼 때 할머니한테 애착고가 많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할머니 쪽을 자주 보려고 노력을 해. 보고 싶다? 네. 할머니 보면 안쓰러워? 아니 안쓰럽진 않고 그냥 할머니 기운이나 뭐 이런 게 좋으니까 손길 이런 게 좋으니까. 엄마 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더 좋네. 엄마 그래도 엄마가. 엄마가 좋아? 네. 아빠는? 아빠가 원래 제일 좋긴 했는데. 아빠 같이 계시고? 아니요. 안 계시죠? 글쎄 니한테 많이 따라오나?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이제 들어오는 게 많이 보여야지 하는 거니까. 아빠가 굉장히 늘 많이 애착고를 가졌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애착고를 많이 가지고 내가 정부칠 때가 엄마보다는 엄마가 좋지만 그래도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 냄새가 좋아. 그리고 또 뭔가 모르게 포근하다는 그래서 가는 건데 엄마 아버지가 이래 보면 애가하고 좀 지낸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애착고가 좀 많이 걸린다. 근데 왜 이모 니한테 딸이 몇째야? 막내야? 저 혼자. 혼자야? 네. 그렇게 애착고가 많지. 딸 낳아놓고 어떻게 눈 감았을까? 그러게요. 아프셔가지고. 응?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딸 낳아놓고 어떻게 눈 감았어? 그래서 이렇게 우시나? 우세요? 아프셔서 그런가? 딸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딸이 잘 된 걸 못 보고 가서 아빠가 있어야 힘이 되고 어깨가 의지가 될 건데 내 딸이 이렇게 가니까 가슴이 아프단다. 그래서 자나깨나 돌보려고는 다니셨는데 주고 보니 내가 온 줄 아나 간절 내가 간 줄 아나 이렇게 하신다. 근데 아빠가 많이 도와주시겠네. 근데 한 번씩 숨이 찬다. 아 진짜요? 왜 숨이 차지? 이제 아빠가 앞으로 가신 그대로 숨이 찬다. 아 맞아요. 숨이 찬다. 내 딸이 보고 싶다. 그래서 이래 우시는가 봐. 자 결혼은 아빠가 아직 가지 말한다. 네. 아빠는 항상 우리 딸이 웃는 게 좋아. 밝고. 애교집이 있는 거 하고. 그래서 좋은데 눈물 줘도 아깝지 않는 내 딸아. 아빠가 없어서 어쩌노 이렇게 한다. 근데 지금은 뭐야 직장은? 직장은 지금 강소모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 직장은 잘 구했네. 그런가요? 자주 갈째에는 뭘로 바꾸려고? 그냥 강사로. 강사로? 네. 언어 강사로? 그냥 운동 쪽으로. 운동 쪽으로? 근데 왜 그걸 안 했어? 아 지금 이제 하려고 계속 준비 중이다가 해외 다녀오고 나서 이제 일단 지금 마땅히 그렇게 벌이가 안 될 것 같아서 강조무사 지금 조금 묻어놓고 있네. 그럼 자격증 다 따고? 네.
그거는 지금 아직 안 될 걸. 네. 아직 좀 멀었다 생각하고. 지금 좀 더 있어야 될 거야. 한 28, 30 이렇게 가야 될 기다. 그리고 이제 위를 많이 조심을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위쪽이에요. 위가 음식 아프다. 음식 아픈데 이제 우리 딸이 늘 씩씩하고 밝고 건강해서 좋지만 아빠가 늘 아빠의 애착고라는 게 자식의 애착고다. 너의 애착고다. 그러니 네가 좀 안 아프고 네가 바람 불면 날아갈까 눈 비오면서 넘어질까 해서 아빠 엄마 아빠가 많이 감싸고 갔는데 엄마가 님 하나 보고 가니 안 불쌍이나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 어쨌든지 간에 건강은 조금 조심하라. 이 아빠 따라다 몸이 아프다. 건강 조심해라. 이 집에는 왜 내리 막 내리 내리다. 왜 할아버지도 이리 아프셨네. 이 집에는 똑같이. 할아버지도 아프고 거의 할머니도 아프셨고. 이게 내립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림 조상을 한번 싹 풀어내버려야 된다. 네. 조상, 왜냐면 안에 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니도 아빠 병이다. 아빠하고 체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빠 닮는다고 지금이라도 건강을 좀 조심해라, 이란다. 아빠가 내 딸아, 이 영리하고 좋구만은 어쨌든 니 잘 되는 거 내가 저승에서 보고 가야 되는데, 칠성에 고가 맥혀서 갈 데가 없고 올 데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 어쨌든지 간에 네가 잘 되면 아빠가 한 번씩 보이겠네. 보이 한 번 딱 봤어요. 꿈에. 그때 엄청 놀랐어요. 아빠가 도와준다고 한 번씩 보인단다. 아 맞아요. 다행이다. 한 번씩 꿈에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7년 딱 한 번 나왔어요. 아빠가 보인단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 어쨌든 딸이 잘 되기를. 지금 감이 좋으면서 해도 네가 강단에 서는 거는 한 3년. 아마 내년부터 운 때는 좋게 들어와도 아마 강단에 서는 거는 만으로 치면은 한 29. 아마 그래 되면 누가 이끌려서 어쨌든 강단에 선다 해도 내가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손길을 조금 잡아주겠네. 고려하고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도 시국이 안 좋으니까 우선은 돈 벌어먹고 그 대신에 이제 건강은 늘 조심을 하고 시집은 조금 늦게 가야 되겠다. 시집 늦게. 언제쯤 가는 게 좋을까요? 엄마가 아직까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가시면 좋겠단다.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혹시 엄마는 어디가 편찮거나 하시지 않겠죠? 엄마는 올해 몇이야? 올해 말띠인데 66년생? 66년생. 응? 66년생. 그러니 56. 생일은? 0915. 1호? 네. 1월 15일? 네. 엄마가 주리새구나. 네. 무당교리네. 진짜요? 응? 진짜요? 근데 그 뭐지? 태어난 날은 11일이고 그 주민등록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11일이 무당교라 이거. 진짜요? 그래 외갓부로 줄이세네. 외가에도 청춘에 간 게 있는데. 네? 청춘 젊어져 간 거. 그래요? 응. 할아버지가 좀 일찍 가시겠네. 이거는 엄마가 줄아이가. 그리고 엄마가 한 번씩 말은 잘 안 하셔도 한 번씩 많이 매하네 말을. 네. 팍 싸붙이는 말이 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실수다. 성질낸 거 안 걷는데도 성질낸 것처럼 팍 이랬는데 엄마 사주에는 아빠가 빨리 가는 사주야. 진짜요? 엄마 무당하면 무당 사주야 이가. 이런 줄 아이가. 진짜. 근데 차라리 엄마가 조금 빌고 가면 되는데 엄마 보지 만만치 않다. 네. 엄마 이런 거 문도 안 듣걸? 안 들어. 절대 안 듣고 한 번도. 그래. 거기 아빠가 자꾸 오지 않나. 그래서 뭔가. 그래서 올 때부터 풀어줘야 되잖아.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눈 딱 감고 엄마 고집대로 산다. 당신도 아야지야 하면서. 엄마 보기 건강해 보이자. 내가 볼 때는 안 건강해. 그래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아프다는 거야.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엄마도 속으로 많이 삶는 성격인데. 네.
한 번씩 마음의 병이 좀 많다. 인간은 좋아는 하지만 인간 덕도 없고 인간 덕이 크게 없다. 이면 이보다 더 없다. 그래도 딸 복은 있다. 맞아. 아, 제 복이 있는 거. 딸하고는 둘이 합이 들었거든. 네. 그래서 딸 복은 있다. 저를 안 오면 걱정하고 엄마 아프면 걱정하고 근데 한 번씩 엄마 속이 시린가 봐. 위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네 시집 보내면 어째 살기고. 그러니까요. 여기 좀 더 있다 가라. 네. 근데 엄마 만약에 애기 하나 안 뗐나 싶다. 아, 예, 맞아요. 애기 하나 뗀 거 같는데? 맞습니다. 이게 남동생인데? 진짜요? 이게 남동생이다. 애기 하나 뗐어요. 저 밑에. 응? 제 밑에로. 그래. 하나, 얘가 남동생이다. 그래, 나는 좀 힘들지. 엄마 48살 혼자야. 우리가 없어. 그리고 이미 니도 엄마하고 죽임, 엄마하고 잘 맞지만은, 네. 엄마한테 한 번씩 벗어나고 싶어. 알겠나? 네. 이 엄마 말하는데 한 번씩 가다가 정이 떨어진다, 그다. 맥이 탁 떨어지 보니까 떨어져 가고 싶다. 혹시 그러면 남자친구랑도, 남자친구는 94년생, 8월 9일. 94년생? 개띠. 94년생 같으면? 개띠가? 네. 잘 맞네, 친구처럼. 나이는, 나이는 어리도 생각이 좀 깊다. 생각 깊어요. 그리고 니 말 잘 따라주고. 지 고집 잘 안 세운다. 네. 제 말만 들어. 그리고 걔는 저거 먹고 예의 범죄도 좀 괜찮네. 근데 가도 쪼가지가 조금 더러워서 그랬지. 저랑, 저랑은 잘 맞죠? 잘 맞지. 그리고 니 말 잘 된다. 니 말 잘 들으면 돼. 맞아요. 그리고 엄마하고도 잘 맞아. 합수가 잘 돼. 아, 저희 엄마랑도 맞아요? 제 친구가? 합수가 맞다. 근데 애가 조금 애겄네. 네. 아우겄다. 아우겄어요. 그제? 네. 어찌 보면 영광겁고 어찌 보면 아우겄고. 그 갭이 너무 심해요. 걔 자체가 지 마음도 한 번씩 해딱빼딱 하고 그거 외에는 아우 버릴 게 없다. 그게 뭐냐, 지 마음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그게 조금 불만인데 다른 건 없다. 그리고 착실하네. 생각도 깊고. 가는 니 나누고 바람은 피우겠다. 바람은 없는 것 같아요. 좋다 한다. 그러니까 잘 지내고 어쨌든 흐트러지지 말고 올해는 큰 운세는 별로 없어 개띠들이. 그렇지만은 엄마도 큰 운세 없다 올해. 그렇지만은 너는 어차피 외가불이 줄이 세다. 진가불이 줄도 세고 근데 진가불이 아마 칠성을 옛날에 모시고 갔지 싶다. 칠성 할머니가 계신다이. 자손이 그러다 보니까 안에 속병으로 속에 이 병으로 칠성 버리다. 그래서 니도 똑같은 병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나중에 돈이 된다 하면 아버지를 천상을 좀 보내라. 칠성에 오장육부로 좀 털어서 그래야 니가 니도 괜찮고 니도 무슨 일을 해도 좀 풀려. 이렇게 환자들이 쭉쭉 줄줄이 있으면 그게 결국에는 또 내한테도 온다는 거야. 알겠나? 아버지가 외롭지 않겠나? 외롭게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 외롭게 컸잖아. 그러니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니 자기가 아플 때 얼마나 아팠겠어. 자식이라고 니 하나 봐놓고 저승을 갔으니 얼마나 눈을 빼앗은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라고 자다가도 일나가 주는 아버지네. 얼마나 이쁘나. 그러니 아버지 원합니다잉. 할아버지 아버지 원앙이 자꾸 들어온다. 좋다 꼭 들어오지만 원앙은 보내줘야 돼. 알았나? 아버지가 자꾸 내 딸아 내 딸아 하고 들어온다. 자꾸 울어. 못해줘서 미안하고 네가 한참 학교가 힘들 때 아빠가 아파 나이.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런 게 눈물이 난단다. 그래서 미안하단다. 그만 미안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아빠 보내드리라이. 네. 자꾸 운다. 네. 이걸 보고 아버지의 원한이다. 원한. 왜 자식의 원한. 나놓고 간 자식의 원한. 남자친구는 괜찮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